안녕하세요. 습관 성량 크리에이터 제로리 레랑 시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습관 성량 크리에이터 시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75kg라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모습이 거울 앞에 서면은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내가 예쁜 옷을 주문해서 입어도 내 몸이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살을 빼면 좋겠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살을 좀 빼면 어떨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정말 한 번에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적용해 가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왔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비건빵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찾아서 먹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슬로우푸드 먹방이라는 거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제가 기본으로 30분은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습관을 제가 길러오면서 장점밖에 없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푸드 먹방이라는 걸 같이 해보고 싶고, 두 번째로 시암 로드라는 걸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이나 카페, 식당 같은 곳을 같이 다니면서 시암 로드를 딱 정해서 같이 다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 알고 있었던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집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습관 성량 크리에이터 내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노블리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리를 제가 다 직접 적고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뭐 어떤 걸 먹었는지,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적어가면서 꾸준히 이거를 항상 적었어요. 이걸 다 적고, 아 내가 이때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살이 빠지네,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지 하면서 감량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게 됐어요.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새벽 6시에 빵집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서 5만원어치를 사온 다음에 30분 만에 다 먹어치울 때도 있었고요, 떡볶이 한 판 4인분짜리를 혼자서 다 먹었을 때도 있었고, 노래방에서 파는 커다란 지퍼백으로 돼 있는 과자를 16봉지를 혼자서 다 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절제하기 힘들고 그렇게 참기 힘든 순간들이 매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폭식증, 우울증, 식이장애, 요요 현상을 다 겪었고, 또 그것을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갔던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같이 해보자, 우리 나랑 같이 하자. 내가 했던 이런 방법들을 전수해 줄 테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습관 성형 크리에이터 제로리입니다. 다노블리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운동 그리고 자기관리는 무조건 즐겁고 효율적으로, 절대 기분 따라서는 하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해놔요. 저는 월요일에는 몇 키로 몇 분 안에 뛰자, 화요일엔 몇 키로 몇 분 안에 뛰자, 이걸 쭉 정해놓고 이제 그날이 되면은 진짜 웬만큼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고서는, 또 성공했을 때 오는 뿌듯함, 성취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체중에서 몸무게를 이제 확 빼서 65kg에서 48kg까지 제가 감량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진짜 잠깐 동안 아 이제 이 다음엔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던 게, 나한테도 여러 가지의 베스트 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체중 감량한 모습 말고 이번에는 근육이 잔뜩 있는, 근육을 증량한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러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같이 러닝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뭐 운동 방법 또는 식단 이런 것들을 챌린지로 함께 도전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노블리 여러분들, 다노블리 여러분,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쁘고 멋진 모습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 안녕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곧 비건빵집 건강한 맛집들을 최대 언니랑 같이 다녀옵니다. 많이들 기대해주세요.